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설의 페달 튜브 스크리머. 기타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익히 알고 있으며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소유해 봤을 것입니다. 이 전설적인 사운드 페달은 그 훌륭한 사운드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컨트롤이 어렵고 다이나믹한 응답을 제어할 수 없으며 음질은 앰프의 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튜브 스크리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태생적인 한계와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면서도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감칠맛 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두 개의 하이엔드 페달을 한 자리에서 모아봤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토넨테크 202 뉴 튜브 스크리머 타입 페달.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 코너스톤에서 제작이 되는 앤틱 클래식. 이렇게 두 대의 사운드를 한번 은총씨가 MR에 묻혀서 멋진 연주를 해주실 텐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할시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시온 뭐 또 사담입니다만 이 보니까 국내 이제 유명 연주자분들께서도 벌써 맞아요.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더라고요. 저 구매했다 뭐 이러면서 뭐 끝내준다 이러면서 지금 뭐 벌써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앤틱 클래식. 네. 있지만 굉장히 다른. 네. 네. 할시온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가보죠. 일단 얘기는 네, 네. 사운드를 더 들어보고 네. 네. 다음은 바로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가 네. 온 거죠 이제. 지금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명확하게 이 둘의 색깔이 네. 확 나눠져서 들리 물론 잡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취향도 확실하게 그 자기 성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저희가 이 코너스톤의 앤티크 클래식이랑 할시온을 같은 날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저는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 복각 페달의 좀 이렇게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튜브 스크리머 복각 페달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페달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모든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 복각 페달들 같은 경우에 항상 꼬리표처럼 설명에 달리는 게 뭐냐면 튜브 스크리머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후에 나온 이 복각 제품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됨과 동시에 튜브 스크리머의 매력을 또 고스란히 가져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물음표가 조금씩 그죠. 따라다녔던 게 사실인데 이 두 모델을 만났을 때는 그런 궁금증, 그러니까 그런 물음표가 완전히 해소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연주자가 원하는 감칠맛 나는 사운드는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도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두 페달이 이 앞으로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 복각 페달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 뭐 빈티지 페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로 빈티지 페달을 수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필드에서 쓰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네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빈티지 튜브 스크리머 일단 가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일본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은 어떠한 뭐 다방면적인 게 아니라 이제 뭐 좀 오히려 좀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수집의 그냥 기쁨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농구화를 사시는데 농구화 신고 농구합니까? 뭐 예를 들면 그쵸. 뭐 제가 대표적으로 뭐 조던 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그거 신고 농구 안 합니다. 그냥 데일리 신발로 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그걸 좋아서 컬렉팅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컬렉팅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나서 아 또 하나 여기서 추가하면 오롯이 내 음악만 하는 뮤지션일 경우는 이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그냥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그 톤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만 그쵸. 딱 주어지니까 근데 그것에 있어서 이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내가 빈티지 튜브 스크리머에 정확하게 닿아 있다라면 계속 그것만 쓰시면 되죠.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외에 좀 작은 부류인데 늘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해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빈티지 쪽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이 늘 말하는 한계, 그러니까 한계란 게 뭐냐면 튜브 스크리머 빈티지 사운드 좋죠. 좋은데 한계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빈티지 장비가 무조건 좋냐? 아닙니다. 빈티지는 그냥 다른 장르라고 맞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맞아요. 거기서부터 그냥 다른 장르이지 무조건 뭐 빈티지 악기 쓰면은 뭐 그게 사운드 짱이고 최고다. 그거 그렇게 원색론적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음악이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장르라든가 지금 그리고 개개인이 쓰는 장비가 하나부터 열까지 케이블 하나 단위까지 경우의 수가 다 다른데 무조건 내가 빈티지 페달, 빈티지 기타 뭐 샀다고 그래서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결로 다 가라. 진짜 빈티지 케이블, 그렇고. 빈티지 뭐 팬더 오리지널 아니면 빈티지 깁슨 오리지널 뭐 앰프 뭐 퍼즈 뭐 그 외 모든 이펙터도 그냥 빈티지로 가버려라. 그러면은 그 결이 나온다. 맞아요. 근데 뭐 아니 뭐 이런 걸 수 있죠. 뭐 빈티지 장비들이 뭐 80%다 뭐 60%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장비가 요즘 악기인데 95%가 요즘 장비인데 5% 빈티지 하나 악기 들어갔는데 뭐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그 5%가 95%를 역전시킬 만큼의 그렇죠. 사운드가 나오니 그거는 오히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면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빈티지 악기에
종류보다는 현대 근래에 들어온 악기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거 있어서 굳이 그 빈티지 페달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200만 원을 그렇죠. 그 페달 하나를 위해서 할 그게 이게 과연 수지 타산적으로 맞느냐 했을 때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페달은 굉장히 훌륭한 페달이고 사실 저도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나왔던 튜브 스크리머 복각이라고 했는 페달들을 리뷰할 때마다 약간 좀 사실 뭐 그래 좋긴 좋네 라고 하지만 매력적인 페달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실구매한 페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페달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거는 진짜 누가 써도 이거를 그 튜브 스크리머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싫어할까? 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비용 지분은 좀 어느 정도 하셔야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페달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 컴팩트 디스크 CD가 나온 이후에 저희 세대를 포함한 저희 밑에 있는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 CD도 안 듣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 세대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음질에 좋은 환경에 좋은 이어폰이라든지 좋은 이제 리시버를 사용을 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 환경에 제한을 한다면 앨범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는 되려 빈티지 사운드보다는 이 친구들이 훨씬 가깝다.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평가를 했을 때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튜브 스크리머다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했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 두 친구는 꼭 방문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그 감칠맛 나는 사운드의 참맛을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멋있는 페달들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